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지나간 일 굳이 얘기해서 아버지랑 너까지 걱정시킬 필요 있나 그래서 그랬어. 네.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놀랬나 봐. 얼른 피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서. 이제부터 너무 이른 시간에 나가지 마세요. 그래. 그래야지. 아,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무도 없이 어머니 혼자 계셨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런데 옆집 며느리랑은 자주 마주쳐? 아, 네, 뭐 가끔요. 왜요? 다른 건 아니고 할머니가 워낙 내키하지 않으시니까. 아, 기쁨이 일은 제 잘못이었는데 할머니 아직도 많이 언짢아하세요? 기쁨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아버진 아버지고 우리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기엔 일이 너무 많았어. 옆집은 거리를 좀 두고 지내자. 왜? 마음에 걸려? 좋은 사람은 같아서요. 이유일만 아니었으면 어머니하고도 잘 지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주 하는 바람에 제 이름으로 몇 번 불려보지도 못했는데 지우야 할미가 꼭 찾으마 지우야.